이제 커피 들어오면은 커피 내리는 거는 하시는 것 같은데. 내리시는 거. 어떤 거? 샴푸 뽑는 거. 샴푸? 어디로 온다고? 일로 왔다, 일로 왔다. 안녕하세요. 빨리 시내로 가자. 너무 추워. 영하 10도야. 아니, 안 되게. 아, 좋다. 페이스북 돌아다니며 광고들 많잖아. 그걸 왜 이렇게 사게 되냐? 너무 추워가지고 샀어 나 이거 귀마개. 이걸 귀마개라고요? 귀를 이렇게 꽂아서 딱 붙여. 오, 괜찮아요. 한 30분 끼면은 귀가 너무 아파. 이제 2023년이잖아요. 새해 첫날이야? 새해 첫해. 이게? 팬디집을 만들고 원하는 걸로 준비했는데 저희 제보 메일 받았었잖아요. 아, 그치. 제일 많이 보내준 알바가 한 군데 있어요. 카페계의 해시대로 불리는 메가 MGC 커피. 그거 메가박스 거지. 야일층으로 가면 교육장이 있어요. 교육을 받고 가야 돼. 여기?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장성규입니다. 아니, 우리 선배님 팔목이 다치셨네? 다친 거는 아니고 직업병 같은. 아. 손목 가장 많이 쓰다 보니까. 손목 쓸 일이 많아요? 네.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MGC가 뭐 해주린 말이에요? MGC가 메가 AMGC의 G 커피의 C. MGC. 어디 거예요, 이게 브랜드가? 저희 거. 아, 그래요? 네. 재벌집 막내딸이에요? 네. 근데 여기가 확실히 메가가 맞네. 내가 이런 브랜드 옷 입었을 때 모자가 맞았던 적이 잘 없거든. 어떤 대두도 다 맞아 지금. 근데 어쩌다가 여기가 커피계 해병대가 된 거예요? 네, 레시피를 드릴 거긴 한데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총 수가 159개. 진짜로? 메뉴가 이렇게 많아? 아, 근데 이 정도 외우려면 진짜 멘사 회원들만 일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브랜드들은 몇 개나 되는데요? 다른 브랜드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별다방을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요? 모르겠어요. 이디야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브랜드 자체를 처음 듣는 브랜드들이에요? 네, 스타벅스. 아, 뭐 처음 들어봤어요. 저희 인도 네. 교육을 진행할 건데 저희 내가 MGC 커피에서는 프리시티라는 대전을 사용해서 로스팅하고 있고요. 기계 어떻게 작동하시는지 아셔야 되니까 네. 포터필터 장착 해지부터 하실 건데 이거 생각보다 장착하시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대표로 해보실까요? 장착 한번 해보실까요? 오, 이게 어렵다는 거야? 이거 되게 많은 점주님들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집에서 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살짝 톡톡 이렇게 해서 정량이 포터필터 바스켓 안에 잘 잠길 수 있도록. 템퍼라고 하는 기물인데요, 평평한 압력으로 고루고루 하실 수 있도록 사용하셔야 되는데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살짝 꾹 눌러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하시고 장착. 요거 눌러서 출력하시면 샷 추출은 끝이에요. 이렇게 추출된 사진이요. 30초 이상 지나가버리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30초 지났다고 맛이 변하나요? 네. 좀 드리자면 저희 제품에 메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뭐든 가득 뭐든 네. 크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메가리카노라는 메뉴입니다. 메가리카노. 네. 메가리카노가 몇 cc예요? 몇 cc요? 네. 560ml로 알고 있는데. 아! 박영님이 가르쳐주세요. 네. 아, 잡고 계셔야 돼요. 진동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네, 넘치지 않게. 거기에 살짝 발꿈치 통 들 정도. 좋습니다. 장착. 들어가죠. 집에서 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컵. 물. 더 빨리. 지금 25초 지났어요. 오. 어떻게? 아, 여기 넣으시고. 여기 넣고. 10초 지났는데? 아, 다시. 이거 버리실 거예요. 아깝니까노. 아, 진짜 동작이 느려가지고 큰일이네. 네, 맞아요. 매장 갈 때도 옆에서 붙어서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저희 이제 소모어 블랙커피 프라페라는 메뉴 할 건데 딱 봐도 어려워 보이네요. 이게 알바생은 제일 싫어하는 메뉴예요? 네, 맞아요. 손이 조금 가는 제품이라서 너무 힘들면 이제 손님들 오셨을 때 이거 오늘은 품절됐다고 하면 되죠? 모양 얼룩덜룩하게. 아래쪽에도? 드리즐을 미안한데 약간 나 설사할 때 멋있나 사나이 많고 많지만 하자 우리 손님들을 위해 필승 오늘부로 메가커피 건대점에서 일하라고 명받은 장성규 해병입니다. 필승. 해병대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두 분이 매니저님들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승현 수정. 전 알바해. 최승빈 알바. 승빈 알바님. 거의 막내시네. 네. 그렇죠. 승주. 아, 그건 뭐 저랑 비슷하시겠네. 아, 군대 다녀오셨어요? 네. 어디로 다녀오셨습니까? 파투사 다녔어요. 파투사? 네. 야, 능력자시네. 영어로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헬로. 너 공익이지? 이제 커피 들어오면은 커피 내리는 거는 하시는 것 같은데. 내리시는 거. 어떤 거? 샴푸 뽑는 거.
샴푸? 뭐 짐승 소리가 나. 와, 안녕. 질문 확실히 하셨어요. 아, 고마워요. 자, 친구들 중에 내가 제일 잘생겼다 생각하는 친구 손 드세요. 오, 잘생겼다, 잘생겼다. 오, 진짜 잘생겼네.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동시에 4명? 여자친구들도 자기네들이 4명이 동시에 사귀는 거 알고 있어요? 따끈따끈 간식 꿀럼 해볼 거거든요. 아, 이거 네. 맛있는 거잖아요. 할로. 가운데를 베고. 네, 여기 가운데를 베주세요. 버터도 갈라야 돼요. 딱 반? 네, 그래서 요 사이에 껴주세요. 아, 이거 진짜 아이디어다. 아니야. 요거를 열고 예쁘게 놔주세요. 예쁘게. 지금 외로우면 더 추운 계절이니까 붕어들도 뽀뽀하게 키싱 구라미 어머어머 딥키스로 갈게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나왔네. 오케이 오케이. 226번 7번 고객님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아유, 두 분 커플이시구나. 이제 크리스마스 며칠 안 남았잖아요. 크리스마스 혹시 선물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저 선물 해줬어요. 오늘? 받은 거는? 아, 크리스마스 안 돼가지고. 아, 일단 받은 거 뭔지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또 맞춰서 드리려고. 근데 준비했는데 정작 남자친구는 선물 준비 안 해줘서 서운하진 않아요? 아직 학생이어서. 아, 그럼 지금 직장인이시고? 몇 학년? 이제 2학년. 이제 2학년 된다고요? 네. 그럼 앞으로 2년 동안 더 먹여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들처럼. 아들처럼? 어, 근데 카페에 해병대라고 들었는데 좀 널널한데요? 그 말은 그렇지. 왜, 왜, 왜? 이 말을 하는 순간 이때부터 손이 물릴 것 같기 때문에.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진짜? 339번 고객님, 349번 고객님 뱅쇼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성규님 제 배달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스무 블랙쿠키 프라페 5잔이 들어왔거든요. 오, 200. 네. 초배 500까지. 네. 커피 뽑아주세요. 커피. 몇 개 할까요? 하나요. 오케이. 아메리카노 갖고 있어요. 오케이. 네. 배달 들어왔어요, 배달. 이거 피자 1분 들어갔어요. 피자도 팔아요, 여기? 네, 피자도 팝니다. 야, 너무 일이 많네. 최근 알바한 곳 중에 제일 바쁘다. 그쵸? 저희 주문이 굉장히 밀렸는데 배달 한번 봐주세요. 배달 왔어요, 또? 네. 저 뭐야, 배달 저거 잠깐 써놓을 수 있지 않아요? 아, 너무 빡세다. 정신이 너무 없다. 와, 무릎도 아프고. 밥 시간은 지난 것 같은데. 얼음 좀 퍼주세요. 얼음이요? 얼음 얼마나 드릴까요? 이렇게. 커피를 내려주세요. 커피를? 아, 커피 지옥이다, 커피 지옥. 성규님. 네. 저희 여기까지 뽑고 점심을 좀 먹으러 가볼까요? 아, 좋죠. 힘드시죠? 아, 진짜 쉬지 않고 달렸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선배님 평소 드시는 걸로. 저는 메가커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네. 또 제가 먹는 게 있어요. 손흥민 오마카세를 먹으러 가봅시다. 손흥민 오마카세.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야, 손흥민 오마카세. 세 군데 다 손 선수가 모델이시구나. 맞습니다. 아우, 너무 고생 많으시다, 진짜. 깜짝 놀랐어. 바쁘다고요? 저희 커피숍 중에서도 여기가 제일 바쁜 것 같은데. 알바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쁜데 시급은 똑같으면 약간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일 힘드실 때. 진상? 아가씨 언제 줄 거야? 바로 반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반말하시는 분들은 왜 그럴까? 메가커피 뿐만 아니라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하세요? 저도 반말했어요. 손님한테? 네. 처음에는 그 들어오자마자 어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다음에 카드 같은 거 같아 얼굴에 대면서 고소한 거 이렇게 하신 거예요. 고소하지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 고소한 게 뭐 커피도 있고 뭐 음료도 있고 뭐 음료하고 고소한 거 아무거나 매우라고 없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분한테? 스탠드 메뉴가 있어요. 그거를 그분한테 빌면서 메뉴 보고 얘기해. 메뉴 보고 얘기해? 이렇게? 네. 멋있다. 저 사실 알바생들이 상상으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뭐래요 그 손님이? 말씀하시죠. 콜라디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네. 아, 그래도 그것도 방법이다. 약간 강으로 나가는 거. 근데 가끔 필요한 거 같기는 해요. 매니저님이 뭐 나이도 어리시고 여성분이시고 이런 사람들 좀 되게 만만하게 두고 할아버지인데 전화번호를 막 요구한다. 오, 그거는 사실 손님에 따라서 신품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할아버지 아니시고 정말 훈훈한 누군가가 손님으로 오셨다가 회원을 한 적도 있어요? 있어요. 진짜로? 네. 오, 지금도 약간 설렘설렘 하시는데 승민 선배는 일하시면서 뭐 번호 따이거나 카페에서 그럼 어디서 있었어요? 곱창집. 맞아. 곱창집에서 보면 되게 잘생겼을 것 같아. 곱창집에서 보면 되게 섹시할 것 같은데. 아이고. 선배님, 저기 컵이 엄청 쌓여있거든요. 네. 저거 설거지해야 돼요. 저희. 설거지? 네. 아우, 젤 거지 같은 설거지. 식기 세척기 같은 건 없어요? 없어요. 어. 성규님, 저희 네. 초코 베이스가 다 떨어졌거든요. 뜨거운 물 1200ml. 1200? 네. 여기에 부어볼 건데. 네.
뭔데? 뭐 무슨 챌린지? 와, 나 난리 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성공할 수 있어요? 네. 실수해도 되죠? 실수하면 퇴근을 안 한다고요? 메가 커피 챌린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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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가까이서 붓다가 네, 이렇게 이제 뭐 하면 돼요? 테이블에 이거 뿌리고 이렇게 네. 닦으시면 돼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 우리 친구들 몇 살이세요? 어디에요 학교? 자양고등학교. 자양고등학교. 만나서 무슨 얘기 하고 있었어요 지금? 할까 봐. 아 셋이서 인터뷰 할까 봐 긴장하고 있었어요? 저 상황극 하면 더 이상해서 어떻게 하지? 인터뷰를 상황극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보면 행복하신 분 나왔습니다 이러면 장승규 아니세요? 이러면 어떻게 너무 잘 봤어요 이러면 그리고 또 이 아저씨가 어떤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혹시? 저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나왔고 예상 질문 나왔고 어디 학교 다녀요? 질문 나왔고 예상 질문 예상 질문이 거의 100% 들어맞네 뭔가 고급스러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제 중이에요 건축 건축이시구나 이제 방학이잖아요 방학 계획이 있으세요? 알바를 많이 하죠 어떤 알바 하시려고? 하하 조교 같은 진짜 약간 임정환 선생님 조교 그런 느낌 임정환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사회탐구? 아는데 네 이과여서 거기 조교로 들어가면 자동차를 사줘요 롤스로이스 팬텀 사줄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 사람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공부가 잘 안 되지 않아요? 금방 나갈 것 같아요 그렇지 공부하고 나서 마시는 술이 제일 맛있지 어떤 분들과 드시는 거예요? 지하나 일하고 계세요? 저 알바 학원에서 학원에서 어떤 조교 알바? 오! 조교 알바를 꿈꾸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쪽 알바를 꿈꾸고 계시니까 그 일의 장단점 좀 소개해 주세요 현장에서 받은 선생님들을 실제로 볼 수 있고 근데 그 이상이하잖아요 어때요? 네. 엄청 연애 실제로 보면 엄청 끌릴 줄 알았는데 네, 그냥 장성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고생했어 왜 이렇게 메가리가 없어? 메가리카노 싫어 싫어 고생했다 이제 10원짜리도 나올 것 같은 느낌이다 기본 시급이겠지 정답 나는 좀 더 줘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동종업계에서 되게 핫한 곳인 것 같고 손님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손흥민 선수에서 모델을 장성규로만 바꿔도 일의 장점 반점 이게 장점일지 모르겠지만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다 일 중독이신 분들한테는 여기 오셔라 단점은 일 중독은 만족시킬 수 있지만 금융치료는 없다 좀 여유가 있으시네 그래도 아 그럼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남경 선배님을 비롯한 모든 메가커피에서 일하시는 선배님들께 드리는 선물 뭐죠? 자 이거예요 어제 진짜 잘 했다 네. 우와 근데 인천 상륙작전의 메가더 장군 아시죠? 메가더 장군은 우리 나라를 구하셨지만 선배님들은 카페인이 부족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해주는 커피 제조기시다 필승! 지금까지 공익 장성규였습니다 필승! 우리 선배님들만의 특별한 레시피? 이거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메가커피에 종사하시는 분들 꿀라떼 어떻게 되는데요 레시피가? 샷잔에 꿀 4분의 1선을 넣고 거기에 이제 샷을 내리고 젓는 거죠 그러면 꿀라떼가 되는 거예요 종사하시는 분들은 꼭 드셔보세요 손님들은? 못 드시죠